우리 친구들 멋진 옷 입고 있는데 이 옷 왜 입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오, 모르겠네. 자, 이거 태풍 체험장에서 우리 친구들 태풍 체험해 보려고 입고 있는 옷이에요. 태풍? 자, 태풍이 여기서 태풍이 와요? 태풍이 와요. 자, 태풍은 아주 아주 크고 센 바람인데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릴까? 비요.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친구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태풍 오는 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번개도 쿵. 번개도 쿵. 자, 태풍 오는 건 뉴스에서 기상 정보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 얼마나 센 태풍인지 뉴스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뉴스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가장 안전한 집 안에서 우리 친구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집 안에 기다려야 되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우리 창문으로 바깥에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유리 창문도 막 흔들어서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버님 창틀 사이와 여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창틀과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여주셔야 하고요. 나중에 혹시나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을 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X자로 테이프 붙여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태풍 체험 한번 해보러 할 텐데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우리 뚜와뚜지 친구들 태풍 체험해봤는데 어땠나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맞아요. 무서워요. 근데 실제로 태풍이 오면 훨씬 더 무서워요. 이렇게 태풍이 올 때 우리 친구들 밖으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우리 뚜와뚜지 친구들 태풍 체험 성공! 자, 뚜와뚜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지진 체험장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진이 뭔지 알고 있어요? 네,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는데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도 흔들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치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진 체험장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친구들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작은 목소리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큰 목소리로 지진이야! 하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지진이야! 자, 이렇게 큰 소리로 알려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대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뚜와뚜지 친구들이 지진이야! 하고 알려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탁탁 밑에 숨어. 맞아, 탁장 밑에 숨어야 되는데 그냥 숨으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보호하면서 숨어야 돼요. 자, 머리를 보호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아니면 쿠션이나 방석, 가방 등으로 푹신한 걸로 머리를 가리고 빨리 탁자 밑이나 책상 밑으로 숨어야 되는데 탁자하고 책상도 막 흔들리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 친구들? 탁자 밑에 숨었으면 탁자 다리, 책상 밑에 숨었으면 책상 다리를 꽉 잡고 언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다려줘야 될까요? 지진이 멈출 맞았어. 지진이 멈출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숨어주는 거야. 기다려주면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줬다면 우리 친구들이 계속 탁자 밑에, 식탁 밑에 숨어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안 돼요. 빨리 바깥으로 나가야 돼, 우리 친구들. 지진이 멈추면 우리 친구들 정말 빨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 친구들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빨리 나가야지 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맞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도 꽝 하고 멈출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타지 않고 뭐를 이용한다? 계단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빨리 바깥으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 대피했을 때는 야, 집 밖에 나는 빨리 안전하게 나왔다 하고 바깥에 집을 보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흔들리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바닥도 흔들리. 맞아. 바닥도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아주 넓은 공터나 운동장 대피 손등으로 운전하게 대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저하고 공부해 보신 거 집에 가셔서 우리 집 근처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안전 디딤돌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도 선생님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친구도 여기 뒤쪽에 보이죠? 지진이 막 발생할 건데 오늘 아까 배워본 것처럼 체험 한번 해볼까요? 네. 체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저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흔들리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체험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친구들 뭐를 보호한다? 머리도 보호해줘야 돼. 자, 머리를 보호하려고 봤더니 식탁 위에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노란색 쿠션이 있어. 쿠션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하는 거 오늘 한번 해볼 거야. 출발! 얘들아, 지진이 멈췄어. 오늘 투바투지 친구들 지진 체험해보니까 어땠나요? 좋아. 좋았어요? 네. 자, 이렇게 지진 체험해봤는데 진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친구들 잘 대피할 수 있겠죠? 네. 잘 대피할 수 있겠죠? 네. 지진 체험 성공! 성공!